안녕하세요. 오리진 가이드의 GM 세니아예요. GM 세니아의 영상 가이드 상급편 6탄. 마룰 왕국의 왕쟁탈을 위해 티에라 협곡에서 펼쳐지는 기온 왕자와 쿠라 왕자의 치열한 싸움. 이번 가이드에서는 10-10 PVP 컨텐츠인 전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전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시 50분부터 14시 30분, 21시 20분부터 23시까지 총 두 번 열리며 베이스 레벨 45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 시간에 이벤트 창에서 즉시 이동을 누르거나 모르크에서 NPC 발키리와 대화해 전장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전장에 입장하면 우선 대기실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아이템 상인을 통해 아이템을 사거나 무언가들끼리 파티를 맺을 수 있어요. 전장은 5명으로 이루어진 파티 4팀이 참여하여 각각의 파티가 기온과 크루아 왕자의 편에 서서 전투를 치러요. 15분 안에 상대 진영의 성문을 부수고 그 안에 수정을 부수면 승리하는데요. 제한시간 내 파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양팀 수정과 성문의 잔여 HP로 승패를 결정해요. 전장의 주 부대인 티에라 유곡에는 상대 진영의 성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대포와 수호자가 존재해요. 대포는 충전기둥을 탈취한 후 상대편과 교전하여 대포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충전 에너지가 가득 차면 상대 진영의 성문으로 발사해요. 충전 에너지는 화면 위 노란색 게이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기둥 아이콘으로 몇 개의 충전기둥을 점령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티에라 협곡 한가운데 있는 수환비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 일정한 주기로 점령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수환비석을 점령하면 먼저 점령한 진영이 수호자를 소환할 수 있어요. 수호자는 무언가 여러분이 직접 조종하여 공격할 수 있는데요. 성문은 반드시 수호자로 공격을 해야 해요. 수호자 상태는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다시 원래의 무언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단, 수호자는 수정을 공격하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없어요. 먼저 수정을 파괴하거나 15분의 시간이 모두 흐르면 전장이 종료돼요. 먼저 수정을 파괴한 진영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지만 양측 모두 수정을 파괴하지 못했을 시에는 수정과 성문의 잔여 HP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이때 승리 진영은 찬란한 전장 선물을, 패배 진영은 어두운 전장 선물을 받게 돼요. 전장이 끝난 후 수령하는 전장 선물을 열어 낙원 단주화와 용기의 훈장을 얻을 수 있어요. 이때 받는 용기의 훈장으로 용기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NPC 발키리에게 말을 걸어 용기 상점에 진입할 수 있어요. 체질 요약. 전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베이스 레벨 45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상대 진영의 게이트를 부수고 수정을 파괴하여 승리를 거머쥘 수 있어요. 전장 선물을 열어 낙원 단주화와 용기의 훈장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가이드에서는 생활 직업 심화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